네, 이번에는 김대리님께 이제 본격적으로 증권사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은행과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오시는 고객님들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판매하는 상품도 이제 차이가 있겠고, 영업의 방식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김대리님께서 은행 영업과 증권사의 영업의 차이, 를 이야기를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큰 차이는 오시는 고객분들 자체가 다릅니다. 증권사에 주로 오시는 고객님들은 약간 좀 연령층은 다양하지만 고액 자산가분들이 아무래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사한 지 얼마 안된 그런 직원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뭐 주식이나 펀드 그리고 뭐 다양한 뭐 해외 파생 상품 같은 것들, 심지어 선물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계시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투자 경험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려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확실히 은행 영업보다 훨씬 깊이가 깊고 경제 그런 경제뿐만 아니라 시장 흐름 뭐 해외까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신문도 꼭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고객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권 영업이 저는 더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은행 영업은 아무래도 은행에 오시는 고객님들이 다양하죠. 대부분은 재신고 업무를 하러 오시지만 그 재신고 업무를 하러 오는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 게 은행 영업입니다. 더불어, 여기서 재신고라는 건 이제 카드 재발급이라던가 통장 재발급이라던가 송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뭐 대출 니즈가 있는 고객님들, 아니면 뭐 외환 업무, 뭐 당발 송금, 외환 송금 있죠? 그러한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적합하게 영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은행 영업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은행 영업하고 증권 영업의 큰 차이는 이런 고객들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 문턱을 넘어서 오는 고객들의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상품도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증권 영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저희는 펀드 증권 영업할 때는 이제 펀드를 많이 팔고요. 뭐 국내 주식형 펀드라던가 해외 채권형 펀드, 그리고 ELT를 가장 ELS죠. 증권사에서는 ELS입니다. ELS를 많이 팔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말고 증권사에서. 증권사에서 ELS를 많이 팔았고, 그리고 뭐 DLS라던가, 굉장히 그뭐 연계하는 그런 그 파생상품 연계 상품이 굉장히 많아요. 더 다양하고, 그리고 뭐 위험도 리스키도 다양하고, 수익률도 다양하고. 이제 그런 파생상품형 그런 연계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했었어야 됐고요. 그 반면에 은행에서는 대부분이 카드라던가 이제 비이자로 대표되는 방카슈랑스 상품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정기 예금부터 정기 적금 이렇게 이제 좀 원금이 좀 보장되는 상품 청약이라든지 하지만 또 이제 원금이 비보장되는 상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ELT 같은 것도 팔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펀드도 당연히 판매하고요. 상품 중에 뭐 대출도 상품으로 볼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은행에서도 ELS, ELT를 팔고 이제 증권사에서도 ELS, ELT를 판매하잖아요. 여기 있어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면 우선은 증권사는 업무의 비중이 뭐 카드나 이런 것들은 아예 없을 테니 대부분 업무가 펀드나 개별 주식을 판매하기도 하나요? 개별 주식을. 그럼 펀드나 개별 주식을 영업하는 방식인 거고 그 업무의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펀드나 개별 주식이 거의 대부분인 거고 은행은 굉장히 다양한데 같은 ELS나 ELT를 팔더라도 은행에서 팔 때와 증권사에서 팔때 어떤 본인이 느끼는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증권사에 오는 고객님들은 굉장히
잘 많이 아세요. 많이 해보셨고 경험이 많으세요. 그래서 ELS 상품에 대한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다르지만 ELS가 사실은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이 돼서 이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인데 이 6개월마다 만기가 될 때마다 고객이 증권사 영업 같은 경우는 먼저 오셔가지고 그거 롤오버 해줘. 이제 그 바로 또 다시 연장해줘. 그리고 다시 상품을 또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 원금하고 이자를 받았을 때 그걸 다시 원금하고 이자랑 플러스 된 거를 그총 썸을 다시 재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믿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저희 직원들이 사실 그런 건좀 편해요. 좀잘 아시니까 막 설명을 많이 알려주십니다. 물론 완전 판매는 그 준수하지만 그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제가 임률이 높다. 재가입률이 높죠. 근데 이제 은행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은행에서는 원금 보장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EL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잘 모르세요. ELT, ELS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몰라서 저는 저만의 그런 스토리텔링 그런 판매 비법이 있어서 그 은행 고객님들한테 ELS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도 좀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뒤에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하는 손님들이 많은데 ELS를 한번 깊게 설명을 하려면 적어도 한 2, 30분은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가입서류 쓰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은행 영업을 하면 이런 좀 구조가 복잡한 이런 상품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가입률도 살짝 증권사 영업보단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문턱이 높다라고 보여질 수 있죠. 파생상품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고객님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증권사의 고객들은 경제 상황이나 흐름에 대해서 잘 아는 경우가 많고, 상품의 가입 자체의 금액이 조금 고액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상품 부분에도 어떤 차이들이 있는데요. 같은 ELS라고 하더라도, 이제 낙인형, 노낙인형으로 나누어서, 은행에서는 주로는 노낙인형, 을 주로 판매하고 증권사에서는 낙인형을 판매함으로써 그 수익률을 증권사는 고객이 원하는 수익률에 맞게 좀 다양하게 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야라고 말하면 낙인형을 증권사에서는 권유할 수 있고 근데 그에 반해서 은행에서는 다 거의 다 노낙인형이기 때문에 안정형은 강화된 상품이어서 좋을 수 있으나 고객의 선택의 폭이 같은 ELS지만 선택의 폭이 은행에서는 좁을 수 있다. 증권사에서는 같은 ELS라도 상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ELS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더라도 제가 이제 같은 ELS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기초 자산은 같더라도 그 구조가 은행과 증권사가 구조가 다름으로써 낙인형, 노낙인형으로 다름으로써 고객이 추구할 수 있는 투자 수익률과 리스크가 증권사가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다. 은행은 낮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영업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뭐 고객이 손실 볼 확률이 좀 줄어드는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고객의 차이가 있다, 상품의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서 영업 방식에도 증권사는 뭐 재가입률이 높고 고객들에게 좀덜 설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은행에서는 작은 금액을 가입시키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설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은행에서도 요새는 좀 다양한 상품을 이제 저희는 저희가 직접 판매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행을 못해요. 그래서 운용사에서 상품을 출시하고 발행을 하면은 저희 은행은 이제 그냥 그걸 수탁을 하기 때문에 트러스트. 그래서 저희는 ELT라고 하거든요. 은행에서는 정식 명칭은. 근데 이제 그런 ELT 상품 구조가 이제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뭐 불과 제가 증권사 다닐 때만 해도 은행은 단순히 ELT 주가랑 연계된 상품만 팔아왔는데 이제는 뭐 그런 원자재라던가 환율이라던가 이제 나중에는 아마
지금 증권사에서는 많이 팔고 있습니다. 종목형 ELS를 증권사에선 많이 팔거든요. 지수랑 뭐 코스피랑 삼성전자랑 연계된 그런 ELS라던가 그런 것들을 추후 나중에는 충분히 은행에서도 판매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뭐 석유라던가 환율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지수들을 연계해서 판매하는 상품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올 거고, 고객님들 스펙트럼도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럼 김다리님은 그 신탁 관련 업무를 하시면서 지금 맡고 있는 일은 어떤 걸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신탁 연금 그룹 안에 있는 자산 수탁 부서에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상품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저는 이제 뭐 그런 국민연금이라던가 아니면 뭐 운용사, 해외 운용사, 국내 운용사라든지 좀 이렇게 좀 기관 그룹, 자산 규모가 큰 기관 그룹에 자금을 저희가 수탁 받아서 그 자금 뭐 관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뭐 회계라든지 다른 운용사가 운용 지시가 내린 걸 저희가 오퍼레이션, 저희가 이제 그런 작업을 해서 관리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상대하는 게 이게 아니라 좀 아니고, 거대 기관을 상대로 한그 금융 상품들을 네, 그렇죠. 구성해서 운용 지시를 누가 운용을 한다. 운용사가 이제 운용 지시를 내려주면 저희는 그거에 수탁을 맞게끔 받아서. 예, 수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또그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될게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은행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를 못하는 게 이제 신상 노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증권사는 이제 퇴사하셨으니까 어디 증권사 다니셨어요? 한국투자증권에 있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여러 증권사 중에 순위를 논하기 그렇지만 그래도 은행으로 치면 1금융에 해당되는 곳인 것 같은데 증권사 간에도 이제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증권사라고 하면 은행들은 사실은 그 영업 방식이나 어떤 기업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증권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쪽 증권사가 조금 뭐 워라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좋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라는 이야기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증권사가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뭐 5, 60개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증권사가 이제 막 M&A도 많이 하면서 지금은 개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메이저 증권사들은 다 튼튼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만한 증권사는 다 튼튼해요. 그중에서도 증권사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증권사는 사실 삼성증권이에요. 근데 삼성증권이 이제 얼마 전에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 사건이 있어서 약간 좀 이미지 타격은 입었지만, 그래도 명불허전 삼성증권이 가장 그 촉망받는 그런 증권사임에 분명합니다. 이유? 왜냐면은 리테일 측면에서 가장 강자예요. 그래서 소매금융이라고 하죠. 고객님들 자산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증권사에 이제 고객 자산을 맡기고 싶은데, 고객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신뢰가 되는 네임밸류인 증권사를 가장 먼저 찾아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CMA가 또 삼성증권 영업을 잘 해왔기 때문에, CMA는 우리 그냥 이렇게 입출금식 자유로운 통장이잖아요. 그런데 있어서 이제 가장 손쉽게 CMA를 발행해서 차차 이제 뭐그 CMA에 있는 자금을 또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주식으로도 해보고 뭐 하는 고객님들이 아무튼 많아요. 그래서 삼성증권 CMA가 잘돼 있어서 연계 영업이 된다. 그런 고객님들을 대상으로도 리테일 영업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이 가장 선망 어, 선 선호되는 선호하는 선호되는 증권사다. 증권사고,